안녕하세요. 필리핀 아빠입니다. 제가 요즘 영상을 좀 많이 올리죠. 네. 늦바람이 불어가지고 또 영상 올리는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현재 지내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저희 집에서 가까운 유피타운 아일라몰이라는 곳인데요. 이쪽 부근은 좀 교육적인 도시죠. 대학이 한 세 군데가 있고 초중고등학교가 여기 많이 있어가지고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조기 유학 장소나 그리고 어학연수 오는 곳으로 많이 유명한 곳인데요. 요즘은 어학연수는 이쪽 지역에는 어학원들이 많이 없어져 가지고 별로 없고 지금은 대부분 올티가스나 알라방 쪽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예, 근데 요즘 인터넷에서 보게 되면은 어학연수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곳이 있어 가지고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어학연수를 갈 때는 참 선택을 갖다 부모님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쉽게 그냥 카페나 블로그, 뭐 유튜브 이런 데만 다 믿고서 했다가는 잘못하면은 이번 사태처럼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비용이 들더라도 직접 오셔가지고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서 그런 어학연수지를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필리핀을 어학연수지로 많이 선택하는 이유가 가장 큰 것이 비용 문제죠. 영어권인 호주, 캐나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성비가 좋은 필리핀을 선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적은 비용으로 자녀들의 영어 습득 효과를 노릴 수 있어가지고 필리핀을 많이 선택해서 오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어학연수에 관심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게 되면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거든요. 현재 지금 어학연수지로 많이 가는 곳은 마닐라의 올티가스 그리고 알라방이라는 곳인데요. 학원도 중요하지만은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그 홈스테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선정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제 기준에는 홈스테이를 선정할 때는 마닐라에서 직접 아이들을 갖다가 키우고 학교 보내는 분들이 운영하시는 홈스테이를 저는 적극 추천하고 있는데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은 제가 좋은 거 안내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마닐라에 살게 된 가장 큰 이유도 마닐라에 조기 유학을 오는 바람에 제가 마닐라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제가 들은 풍월이나마 갈고 닦은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조언을 할 수 있으니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은 제가 아주 충분하게 설명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쇼핑몰에 여기 식당이 좋은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심을 먹으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가려고 하는 식당들은 저희가 아직 한 번도 안 가본 식당인데 오늘 처음으로 가보는 식당입니다. 네, 오늘 갈 식당은 바로 왕푸라는 중국 식당 체인점입니다. 여기 음식이 괜찮다고 SNS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식을 하러 왔습니다. 메뉴가 다양하게 있고 가격도 보니까 그렇게 비싸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점심을 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왕푸 중국 식당은 현재 마닐라에 11개의 지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식당은 싱가포르에서 온 식당이라고 그러는데요. 메뉴가 다양하게 많이 있네요. 네. 제가 지금 한 4개 정도 시켰습니다. 네. 중국 식당 오면 밥 먹을 때 요 칠리 갈릭 소스가 아주 맛있습니다. 네. 네, 요것은 세트 메뉴인데 하야니스 뭐 치킨 세트라는데 치킨 맛이 괜찮네요. 네. 밥은 맨밥이고 국물하고 소스 그리고 야채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맨밥에도 요 칠리 갈릭 소스를 비벼 가지고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네. 로즈가 주문한 게 낫네요. 국수 같은 건데 그 짬뽕 같은 기분도 나고 국물이 시원해 보입니다. 예. 로즈가 요 닭 먹어보더니 아주 맛있다 그러네요. 네, 이렇게 세 가지 소스가 있는데 소스마다 맛이 다 달라가지고 이거 별미네요 그것도. 네. 네, 역시 국물은 좀 짭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 달라 그래가지고 좀 희석해가지고 먹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새우만두. 예. 이게 만두피가 얇아가지고 새우가 안에 들어간 게 살짝 보이네요. 이렇게 오늘 점심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식당 오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 요 청경채. 예, 오늘 드디어 먹습니다. 시장 가도 사기 힘들던데 여기는 있네요. 너무 좋아합니다 이거.
네, 오늘의 최고 메뉴는 요 새우만두입니다. 이 속 안에 새우가 꽉 차 있어 가지고 진짜 맛있습니다. 한번 보여주나요? 안에 다른 거 넣고 새우만 꽉 차 있습니다. 다음에 식당 오게 되면 이거 또 먹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이거. 네, 점심 잘 먹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쇼핑몰 안에 한국의 코스트코와 비슷한 랜더스라는 큰 매장이 있거든요. 여기 사과가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장에서 사과를 안 사고 항상 여기서 사과를 사는데 사과 좀 사가지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가 멤버십 매장인데 제 카드가 이게 기한이 끝났네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카드 갱신하게 되면은 700페소고 새로 또 신청을 하게 되면은 500페소만 한다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500페소 주고 신청하라고 알려주네요. 예. 여기는 쿠바오에 있는 큐마트 수산시장입니다. 로즈가 꽃게탕을 한번 해준다 그래가지고 꽃게를 사러 왔습니다. 필리핀에는 꽃게가 없죠. 그 알리몬이라는 게는 이런 탕용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칠리 갈릭이랄지 쪄서 이렇게 먹는 거고, 꽃게탕용 게는 알리마삭이라는 게를 사야 되는데 그것도 시장에서 가끔 파는데 여기 있네요. 예. 이것이 바로 알리마삭이라는 겁니다. 예. 한국의 꽃게하고는 좀 다른데 크기가 좀 작습니다. 네, 여기도 알리마삭 게를 파는데 여기는 좀 크기가 작네요. 먹을 게 없지 않아? 살이 없어가지고. 로즈가 게는 조금 이따 사고 먼저 야채 먼저 산다 그래가지고 야채 시장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꽃게탕에 늘 채소를 사는데 요거는 애호박이네요. 예. 필리핀에서도 애호박을 사람들이 많이 먹기 때문에 쉽게 시장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버섯도 삽니다. 네. 예, 요 버섯도 너무 맛있다 그래가지고 요것도 삽니다. 네. 네, 우리 꽃게탕에는 이 한국 무가 빠지면 안 되죠. 네. 여기에 있는 이건 필리핀 무인데 이 필리핀 무는 한국 음식에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깍두기나 뭐 이런 탕 같은 거 국 끓이고 할 때는 이 한국 무를 꼭 사용해야 합니다. 꽃게탕에 끓일 다른 채소들은 다 집에 있어가지고 다른 건 필요 없다 그럽니다. 네. 다시 수산시장으로 왔습니다. 이제 알리마삭을 요거를 사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살 때 체크를 잘 해야 되는 게 이것은 산 것이 없기 때문에 냄새 맡아보고 상하지 않았나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냄새 맡아보고 사야지 그냥 사게 되면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냄새를 맡아보겠습니다. 네, 이상 없습니다. 네, 이게 7마리인데 총 400페소라네요. 그럼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파는 친구가 착하게 생겨서 삽니다. 저는 이런 거 살 때 인상 보고 사가지고 인상 좀 안 좋은 사람들한테 물건 안 사거든요. 이 친구는 착해 보여가지고 샀습니다. 네, 드디어 꽃게탕이 완성됐습니다. 아, 꽃게탕이 아니죠. 알리마삭탕. 예. 예. 어우, 냄새는 죽여줍니다. 지금. 예. 먼저 국물 맛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때깔 좋습니다. 맞아. 이 게맛. 맛 제대로 냈습니다. 대성공입니다. 네, 이 게가 생각보다 또 좀 작은 것 같지만은 아주 살이 토실토실하게 잘 들어가 있어가지고 먹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밖에 먹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어떻게 먹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알리마삭 게가 기대 이상으로 살이 아주 많이 있어가지고 더군다나 여기 게딱지에 알도 있어가지고 아주 대성공입니다. 네, 여기 알 보이시나요? 어우, 이거 조그만 게 알이 전체가 다네 그냥. 맛있습니다 진짜. 네, 바로 이 게 알맛입니다. 비록 이 게딱지가 작지만 또
게딱지에 밥 안 비벼 먹을 수가 없죠. 네, 밥을 국물 살짝 넣고 밑에 알이 있으니까 알과 같이 퍼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알과 같이 밥을 한 숟갈 떴습니다. 네. 죽인다. 아, 최고입니다. 게딱지 5개 완판했습니다. 아, 정말 맛있다. 필리핀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안 먹죠. 밥이 국으로 갑니다. 예. 게탕은 고기를 먹는 것보다는 이 국물 먹는 맛이 있어가지고 저는 국물을 더 많이 즐깁니다. 필리핀 사람은 이거 보면은 개밥이라 합니다. 로즈가 하나 더 발라가지고 주네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 꽃게탕을 처음 맛보는 엔젤도 너무너무 맛있다고 잘 먹습니다. 네. 오늘도 로즈 덕분에 식사 맛있게 하고 또 힐링을 합니다.